그 이상이 되어지려면 노력해야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죠. 자, 우리가 원고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지나가 봅시다. 자, 한번 볼까요? 원고 구성으로 딱 들어가면 우리가 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저 좀 따라해 주세요. 에피소드. 문제는 에피소드다. 자, 옆에 있는 김영창, 김영창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이렇게 서로 가르쳐 주세요. 문제는 에피소드야. 문제는 에피소드야. 자, 왜 에피소드가 중요하냐 하면,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걸 주제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. 제가 얼마 전에 MBC 파랑새에서 법정 스님에 대해서 강연을 했어요. 법정 스님이 무슨 책 쓰신 분이에요? 다 읽어보셨어요? 저는 고등학교 때 무소유라는 책을 읽고, 무소유를 읽는 순간, 아, 공부 안 해도 되는 거구나. 소유하지 말자. 이렇게 잠시 착각했었는데, 그건 아니더라고. 근데 법정 스님에 대해서 강의할 때 제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, 죽기 전에 버리고 갈 세 가지에 대해서 강연을 했어요. 근데 그 버리고 가야 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집착하지 말자였어요. 저 좀 따라해 주세요. 집착하지 말자. 집착하면 불행해집니다. 집착을 버립시다. 욕심을 버립시다. 이거 무슨 프랭카드 써 있는 말 같죠? 이렇게 하고 설득이 되겠어요? 자,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잘 봐요. 사람이 집착하면요, 그때부터 불행해져요. 집착을 버려야 돼요. 집착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겠어요? 집착하는 순간부터 집착의 크기만큼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. 여러분, 집착을 버리세요. 버려야 돼요. 왜 버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? 모르겠지. 왜 버려야 되는지 모르겠지. 아, 솔직히 말해봐. 알아, 몰라. 모르잖아. 여러분, 이런 건 스피치가 아니에요. 이건 말이 아니에요. 설득이 안 되는 말은 말도 아니에요. 저 혼자 막 집착을 버리고 자꾸 승질을 부리지 말고 말을 해, 말을. 제발, 내가 늘 하는 얘기, 승질 부리지 말고 말 좀 해. 그냥 조용히 말을 하지, 이렇게 승질을 부려, 그래. 크게 얘기한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. 작게 말할수록 감동스러우면 더 잘 들려요. 고민했어요. 제가 그때부터 고민합니다. 모든 그 스피치라고 하는 것은요, 논리가 있어요. 그럼 논리를 설득할 때 묘미가 있는 거예요. 막 감동, 막 꿈찔하는 묘미, 이런 게 있거든요. 자, 봐요. 사람이 집착하면 불행해집니다. 집착을 버려야 행복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. 법정 스님 다 아시죠? 법정 스님도 어마어마한 집착을 경험했대요. 그렇게 무소유를 주장하신 분이. 법정 스님이 뭐가 있었냐면, 친구가 법정 스님한테 난을 설문한 거예요. 조그만 난을. 근데 스님들이 되게 사실 외롭잖아요. 너무 외로워. 외로워 죽겠는데 난을 두 개를 선물을 해줬는데 그 난이 너무 예뻐서 난에게 빠져들기 시작했어요. 법정 스님이. 얼마나 예쁜지 막 닦아주고 일반 사람이랑 똑같이 하셨어요. 법정 스님도 얼마나 웃겼는데요. 외국 가는 친구한테 돈 줬대잖아. 좋은 비료 사오라고. 그 난한테 주려고. 그리고 난 서적 있잖아요. 그 난 서적을 사서 읽은 거예요. 막 사서 열심히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난을 잘 기를 수 있을까. 근데 정성을 들인 만큼 보답하더래요. 막 꽃을 피면서 난에서 은은한 향기가 자고 일어날 때 코끝을 스치면은 이게 얼마나 그에게 사랑으로 느껴지는지. 야, 예쁜 나나 잘 잤느냐. 그러고 어느 날 아침에 이분이 외출을 했는데, 오, 이렇게 한참 친구네, 그 친구분이 절로 놀러 가시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. 왜냐하면 땡볕에 난을 바깥에 바람 쐬라고 내놓고 온 걸 잊어버리고 나오신 거죠. 햇볕에 난이 타 들어갈 걸 생각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이는 어쩔고. 그래갖고 정말 미친 듯이 다시 절로 뛰어들어갔습니다. 약속 이후 먹고 다 집어치우고. 가는 동안 가슴이 막 타들어갔더래요. 난 때문에 속이 상해서. 그 딱 가서 봤더니 난이 총 늘어져 있는겨. 이 순간 털썩 주저앉아서 난을 방 안으로 끌어다 놓고 물 주고 다시 차가운 물로 닦아주고 해도 난이 일어나질 않더래요. 축 늘어져서. 가슴이 타들어가게 아프더랍니다. 사랑 때문에. 그래서 법정 스님이 무릎을 꿇고 난을 쳐다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난아, 내가 너를 가졌는지 알았더니 이제 보니 네가 날 가졌었구나. 이제부터 내가 놓아버리리라. 그래서 그때부터 법정 스님이 자신이 자신도 모르게 집착하고 있어서 그 집착하는 대상이 날 먹어버린 걸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했죠. 그때부터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셨답니다. 그럼 법정 스님은 별것도 아니야, 난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집착이 우리 뭐 먹어버린 거 뭐 없어요? 돈? 사랑? 애인? 자리? 정말. 사람이 집착을 하나씩 떼어낼 때 집착
집을 떼는 만큼 그 자리가 행복의 자리로 피어오른답니다. 법정 스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던 거죠. 이렇게 말하라고요. 됐어요? 이렇게 해야 에피소드적 강의예요. 이렇게 해야 설득돼요.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말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파전승 겨울은 안초정부인데 나는 뭔가 나는 너무 아들한테 집착해. 그래서 아들이 나를 먹어버렸어. 그래서 아들이 공부 안 할 때마다 내 가슴이 무너지고 도로 뱃속으로 집어넣고 싶어 저놈을. 아 나는 뭘까? 나는 애인이야. 내가 애인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먹어버린 거야. 이거 완전히 나는 그 사람이 한 시간만 안 보여도 나는 미쳐가. 다 집착이잖아요. 정말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동안 알아서 해결하고 있다고요. 알아서 굳이 버려야 돼요? 안 그래요? 왜 버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? 모르겠다. 몰라. 말을 해, 말을. 그래서 여러분 적절한 에피소드를 찾는 건 그의 지혜예요.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말을 잘해요. 찾으려고 애써야 돼. 지혜만 갖고 되는 거 아니고 또 어떻습니까? 자료조사하고 열심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찾아야 돼요. 제가 보통 한 30분 정도 강연을 할 때 들어가는 에피소드가 15개 정도가 넘어요. 많을 때는 서브 에피소드 짧게 치는 30초짜리를 치면 에피소드가 한 20개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실필처럼 옮겨 다니고 거기에 뼈가 있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세우거든요. 항상 설계도를 그런 식으로 짜요. 그래서 저는 에피소드가 마음에 안 들면 앞에 주제를 다 바꿔버릴 정도로 에피소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. 왜냐하면 그게 설득의 핵심.